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업 분석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전부 다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SK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9677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5월 13일 목요일 오전 11시 4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SK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SK이노베이션은 SK그룹 계열의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석유 개발, 배터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SK이노베이션 소개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때는 이제 2차전지 관련 모멘텀 받고 강하게 상승 준 이후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에게 SK이노베이션이 패소를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하락했고 기술적 반등 나와주고 이때 갭상승이 나왔는데 이때에는 이제 LG에너지 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합의를 통해서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진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갭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약 3거래일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자체가 3거래일 어느 정도 지수 자체가 하락하면서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또한 어느 정도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특히 이제 미국의 3대 지수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미국 3대 지수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우려감으로 3거래일 하락한 만큼 우리나라 지수도 3거래일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대형 기술주들의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하락 계속 이어나가는데요. 이렇게 기술주들이 하락함에 있어서 SK이노베이션도 아무래도 2차전지 관련주다 보니 그러한 영향을 받으면서 3거래일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26만 6천원대 지지선 잘 지켜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늘 또한 계속 지수가 밀리게 되면서 지지선까지 이탈하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아래쪽에 24만 5천원대 지지선 있기 때문에 좀 더 하락하게 되면 이 지지선 딛고 다시 반등 주는지 이 부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아직 장이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지지선 회복하는 모습은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윗꼬리는 달긴 했지만 아직 장이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이 26만 6천원대 지지선 회복하는지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동평선들 보더라도요, 지금 완벽하게 이제 정배열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역배열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지지받으면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지수만 잘 반등 나와주게 된다면 빠른 시일 안에 지지선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진출도 앞두고 있고 또 이제 배터리 사업도 잘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SK이노베이션의 재무제표 보시게 되면 20년도까지 적자 지속하다가 21년도부터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계속해서 영업이익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컨센서스 3,700억 정도 나와 있는데요. 영업이익이. 그런데 오늘 SK이노베이션 잠정 실적 나오게 되었는데 잠정 실적 영업이익이 약 보시게 되면은 5천억 정도 흑자 전환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주가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영업이익 잠정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 9시쯤에 나왔었는데 9시가 좀 넘어서 나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강세 보였지만 어닝 서프라이즈 다가오게 되면서 강세 보였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이 어느 정도 급락세 이어나가면서 SK이노베이션 약간은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이제
지수 자체가 반등 나와 주어야지 빠르게 지지선 회복하면서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요. 아무래도 1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만큼 이제 빠른 시일 안에 이 지지선 회복하면서 다시 반등 주면서 조금 상승세로 전환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또한 이제 21년도 올해 총 영업이익도 계속 이제 상승해 나갈 거라고 하니 그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땐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이겠지만 단기적으로 보았을 땐 지금 지지선 하락한 만큼 어느 정도 하락의 폭 깊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지수가 반등 나와 주었을 때 이 지지선 빠르게 회복하는지 아니면 좀 더 하락 하면서 이 아래쪽에 있는 지지선까지 내려올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도 나왔고 2분기에도 실적 큰 폭으로 이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빠른 시일 안에 지지선 회복하면서 잘 버텨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전환하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지수 반등 나와주게 된다면 오늘이나 아니면은 내일 이번 주 안으로 지수 반등 나와주게 된다면 이 SK 이노베이션 지지선 빠르게 회복하는지 이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4거래일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어제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개인과 기관이 어제 매수세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하락의 폭을 좀 줄여나갔고요. 오늘 같은 경우 역시 기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약 2% 정도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해주어야지 좀 큰 양봉 그리면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 기관이 언제쯤 동시에 매수세로 전환할지 이 부분 지켜보시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지수의 영향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이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에 미국 증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지수도 강하게 반등 나오기 위해서는 미증시가 조금 반등이 주어야지 우리나라 증시도 어느 정도 반등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오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매일마다 장이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8시 8분에 올렸는데요. 장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미증시에 관한 요약을 간단하게 해서 올리기 때문에 오늘의 증시 어느 정도 예측은 해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소장님께서 이제 매일 무료로 종목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필요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그에 따른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